안녕하세요. 69절 영성경구절.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글로도 너무 잘 외우죠. 영어로도 꼭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I can do. 자, 우리 I can do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all this. 자, 여기까지 먼저 끊어보겠습니다. I can do all this. I can do all this. 자, I can do. 나는 할수 있다. All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요 this는 이것이죠. 이 모든 것. 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이것 디스가 이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말씀이잖아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비천과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이런 모든 상황,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through him. 자, 그분을 통해서. 자, 이게 through라고. through him. 다시 한번요. through him. 자, 이 through는 통하여. 이렇게 된대요. 통하여.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네 개, 뭐, 누구누구 자 안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봅시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다시 한번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나는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Who gives me strength? 자, who는 관계대명사로 바로 이 앞에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자, 그분이 gives. 자, give는 주다죠. me, 나에게 준다. 자, give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는 이런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인데요. 나에게 strength 하면 힘이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자, who는 해석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Who gives me strength? 다시 한번요. Who gives me strength? 예, Philippians 4:13.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자, 우리 한글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3. 예, 반복해서 외우시고, 우리 한글 성경 외우시니까 영어 성경도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